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9.6도, 구미 28.4도, 안동 27.4, 포항 29.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20도 등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등 29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 남북권 신공항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5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건의문에서 신공항 건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아닌 남북권 경제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다음 달 2일에 개막되는데요. 지난해 오페라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졌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지 윤태호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Love We Lost, 즉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축제 개막작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로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칼라프 왕자의 도전을 그린 이 오페라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등 주옥 같은 노래가 일품입니다. 대구 출신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고 대구 출신으로 합창단을 꾸려 더욱 의미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대구는 알짜배기, 진국의 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거장인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국립오페라단이 준비한 작품으로 대구시향 상임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 밖에 창단 30주년을 맞은 영남오페라단이 셰익스피어 원작의 희극, 윈저의 명랑한 아낙네들을 공연하고 라트라비아타와 마술피리를 이탈리아와 독일 극장이 각각 선보입니다. 대구 하면 오페라가 되어 있는데 정작 대구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대구가 오페라로서 정말 프라우드한 도시라는 것을 재단이 되어서 우리가 대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하고. 지난해 말 대구 오페라 하우스 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여는 축제인 만큼 얼마나 내실을 갖추고 친숙하게 다가설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제 살리기, 민생 행복, 균형 발전, 도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원부서 인력을 10% 줄이고 경제, 복지, 문화 등 사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경제부지사 직속의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경북개혁추진단을 배치했으며 FTA 농식품유통대책단, 균형발전사업단, 문화융성사업단을 설치해서 기능을 강화합니다. 재해복구와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칠곡과 고령의 119 안전센터 두 곳을 증설키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도 오늘 의원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는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서기관인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책임성과 업무 추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입법정책관실의 임기제 공무원 4명을 공개 모집해 입법활동과 정책연구를 지원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처 전문직 공무원은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동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K2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11건 가운데 7건을 소송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아 소송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4년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2만 8천여 명의 동구 주민이 참여했는데 1만 8천여 명에 해당하는 7건이 각하된 것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소송 대리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사례라며 항소했습니다.
금호공대 교수회와 학생회 40여 명은 구미경찰서의 신평동 이전은 부적절하다며 오늘 구미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구미경찰서 이전과 관련해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가 경찰서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관장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성산업이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1원 5만 2천 제곱미터의 터에 지상 21층 13개동의 아파트 천여 가구를 짓는 죽전 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화성산업의 재건축 사업 수준은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주식회사 서한도 지난달 내당 2, 3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송현동 송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재건축 사업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